27장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. 가로와 세로가 2.25m의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하고 높이는 1.35m로 하여라. 네 귀퉁이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어 달되 네 개의 뿔이 제단과 하나로 이어지게 하고 그 위에 청동을 입혀라. 재를 담는 통과 부삽, 대야, 고기집게, 화로를 만들어라. 이 모든 기구는 청동으로 만들어라. 청동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고 석쇠에 네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어 달아라. 그 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 중간에 자리하게 하여라. 제단을 드는 데 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청동을 입혀라. 제단 양쪽에 달린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나를 수 있게 하여라. 제단은 널판으로 만들되 속이 비게 만들어라. 성막들을 만들어라. 뜰의 남쪽 면은 길이가 45미터여야 한다. 성막들을 두를 휘장은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고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청동으로 만든 밑받침 20개, 은으로 만든 갈고리와 줄도 만들어라. 뜰의 북쪽 면도 남쪽 면과 똑같이 만들어라. 뜰의 서쪽 끝에는 길이 22.5m 되는 휘장을 치고 휘장을 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. 뜰의 앞쪽, 곧 뜰의 동쪽 끝의 길이도 22.5m로 하고 한쪽에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를 세우고 길이 6.75m 되는 휘장을 쳐라. 다른 한쪽도 똑같이 하여라. 뜰의 정문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장인이 수를 놓은 9m 길이의 막을 쳐라. 밑받침 4개에 기둥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막을 쳐라. 뜰 사방에 세울 기둥은 은줄로 묶고 은 갈고리를 달고 청동 밑받침으로 받쳐야 한다. 뜰의 길이는 45m, 너비는 22.5m여야 한다.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청동 밑받침 위에 설치할 휘장의 높이는 2.25m여야 한다. 성막의 말뚝과 뜰의 박을 말뚝을 비롯해 성막을 세우는 데 쓰는 모든 기구는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. 이스라엘 자손에게 등불에 쓸 맑고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여라.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등불을 회막 안 증거궤를 가리는 휘장 바깥쪽에 항상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타오르게 해야 한다.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.